3.1운동 100주년을 맞아 시인 윤동주의 작품을 한글 서예로 만나보는 전시회가 열렸습니다. 일본 초등학교 아이들과 일본인 한글 서예가가 쓴 작품이 전시돼 방문객들의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한일 교류 한글 서예 축제 나무가 춤을 추면 바람이 불고가 8월 4일까지 파주 출판단지 지혜의 숲에서 열립니다. 이번 전시회는 가수이자 서예가인 홍순관 씨가 2년간의 기획 끝에 마련됐습니다. 해방 후 조국으로 돌아오지 못한 한국인들이 우리말을 지키기 위해 세운 일본 오카야마 조선학교 학생들이 작가로 참여했습니다. 조선학교 학생의 작품이 한국에서 전시되는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일본인 서예가 다나카 유은의 유작도 함께 전시됐습니다. 다나카 씨는 한국 문화에 관심을 갖고 윤동주의 시로 꾸준히 작품 활동을 해오다 올해 초 별세했습니다.